처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희망을 노래하고자 모였습니다. 뮤지컬 배우 4명이 모였고요. 저희 팀은요, 뮤지컬 스타 프로젝트 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뮤지컬 배우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카이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이호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데 뮤지컬 배우 5년차 곽필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공연을 좀 즐기기도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좀 지친 국민들을 위해서 뮤지컬 넘버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제일 선배님 김민준 선배님이시잖아요. 한마디 또 해주시죠. 사실은 카이 형님이시고 경력으로는 제가 선배겠죠.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공연을 하면서 약간의 마찰도 있었고. 더블 캐스팅 언제였나요? 그때 더블 캐스팅으로 진행했어요. 어떤 역할? 팬텀이었던 것 같습니다. 팬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사이가 살짝은 틀어졌었다가 우리 카이 형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호광 선배님 같은 경우는 보통 브로드웨이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와 주셨어요. 한마디 해주십시오. 원래 저는 클래식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클래식에서 채울 수 못한 그 부분을 뮤지컬 무대에서 채우게 됐습니다. 근데 김민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로 접했는데 카메라 울렁증을 좀 해결을 하고 나오셨는지. 무대 위에서 굉장히 오래 섰죠. 14년 정도 됐습니다. 쉰지가요? 네, 무대 경력으로만 해도 5천회 이상을 지금 하신 대선배님이시니까 14년 동안 무대 위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거부했던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개되는 방식이 일주일에 한 명씩 한 넘버씩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 넘버 말고 다른 노래를 조금씩 보여드리는 거죠. 레베카! 지금 이 순간 한 마법처럼 소리가 뭐길래 여기까지 떠나왔나. 그러면 저는 레베카에 나오는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예. 왜 또 이성을 잃었나 뭘까 내 안의 분노와 공포 내 자신을 혐오해 신이여 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레베카! 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나 또 기생충이 세계적인 상을 받고 많은 인기를 끌었듯이 대한민국의 뮤지컬 역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배우들의 멋진 노래와 연기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창작 뮤지컬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